2020년도 9월 23일 아침 9시 2분입니다. 제 시황이 뭐 거의 뭐안 틀리죠. 아침장에 2000 점상을 얼마로 쳤냐면요. 정확히 2352를 쳤습니다. 야, 기가 막히게 잡아내네. 그지? 기가 막히게 잡아내지. 자, 2352를 제 예측대로 쳤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이제 호가창에 2354를 쳤는데요. 자, 이제 이 구간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면 주가가 상방으로 치기 때문에 상방으로 강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358을 잘 보시고요. 2358에서 59를 잘 보시고 거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주가가 강하게 상방을 가겠다는 겁니다. 자, 거기를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방 압력이 오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쫓아붙는 것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침장에 제 예측대로 결국은 이제 강하게 갭상을 쳤어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위아래 다시 추가 돌파를 하면서 상방을 갈 거냐 아니면은 2358, 59 라인을 돌파를 못하면서 주가가 빠질 것이냐. 자, 오후장에 이제 오전장에는 이제 강하게 갭상을 쳤는데요. 이제 오후장에 추가 상방을 강하게 가줘야 돼요. 아침장에는 뭐 당연하게 갭상을 쳤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그 관전 포인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이야기했던 2300, 조금 여유 있게 2359를 잡을게요. 58, 59. 자, 거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를 잘 보시고요. 자,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면 오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장에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장에 매수를 땡겨버리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359를 돌파를 못하면은요, 하방 압력이 오전 오후장, 오전장에도 계속 올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분을 반납하는 거죠. 반납하면서 이제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미리 오늘장의 흐름을 예측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2300, 오늘 종합주가 2359. 자, 59인데요.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2352, 53을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2354가 오늘의 최고점인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58, 59를 못 넘어가면, 그리고 뭐 오늘 고점을 못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돌파했다라고 해도 58, 59 라인을 종합주가를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다시 밀리기 시작을 하면 하방 압력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요 주가가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분을 아침에 갭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2300 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방 압력이 강하게 올수 있다는 거죠. 자,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예측은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100% 보장은 없고요. 주가가 이제 오전장에 강하게 반등을 못 치고 오늘의 고점을 돌파를 못하면 계속 하방 압력이 오면서 이제 어제 종가를 깨고 내려가면 23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리 예측을 해 드리니까, 자, 올라가기를 바라야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미리 예측을 드리면 주가의 흐름을 보고서 만약에 이제 계속 지금 하방 압력이 오는데 매수 땡길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매수 땡길 필요 없어요. 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종합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침에 아무리 갭상을 쳤다라고 해도 자, 주식 종합 주가가 빠지는데 미련스럽게 앉아가지고 욕심 나가지고 막 매수 땡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측한 것대로 이제 어제 종가를 깨고 만약에 이제 장중에 내려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면 오늘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 푼이라도 싸게 사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뭐 초급등주가 아닌 다음에는 종합주가의 영향을 대부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장 추이를 지켜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쫓아붙어야 될 구간은 오늘 지점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시세가 상방으로 강하게 갔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아침장에 갭상을 쳤다가 주가가 빠지는 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야바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야바이 시장이라서 서로 속고 속이는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잘 보시고서 전략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자, 제 시황대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지 않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건 오늘의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느냐, 뚫고 올라가서 2358, 59를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간다 그러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제 시황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시면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